장애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이제는 대학생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KB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KB 국민은행과 한국장총은 지난 2009년부터 신입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트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7명 증가한 약 150명의 장애대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장애 대학생의 꿈 타이핑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퀴즈쇼와 언박싱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장애 대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